영화의 선택은? 과연? 영화는? 제 선택이 당신이어서 영광입니다. 아. 제 선택이 당신이어서 영광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전화 좀. 지금 이제 동공 뒤지나서 진짜 뭐 하는 거지? 뭐 하는 거예요? 가면 되는데. 엄마. 엄마. 응. 엄마. 응. 엄마, 딸 선택 받았는데. 선택 받 아까 그래. 다른 분이죠. 아, 알았어. 지금 스티커 뻔이야. 엄마 당황스러운데?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어우, 목소리가 잘 들리네요. 좋네요. 목소리에 따뜻한 감성이 흐르는데? 오, 엄마 멘트 준비했어? 어, 어머니 멘트가 너무 좋으시다. 우리 사랑하는 딸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영수님이 매력이 꽤 있을 거예요. 잘 한번 찾아보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잘 지내요, 둘 다. 너무 끊으신 거 아니에요? 약간 인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. 딱 느낌이. 분명히 몰릴 것이다 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도 첫 선택은 내가 그냥 처음에 딱 봤을 때 와 이쁘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께 드리고 싶었어요. 자 우리 유스 알미 대위님 대위님은 누구에게 할 것인가? 받았는데 한번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지금 딱 팬이 좋아요. 아이 방제 방제. 제 첫 선택이 당신이어서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첫 선택이 당신이어서 영광입니다. 오픈실! 아! 오픈실 도전! 저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시겠어요? 좋아하시겠어요? 엄마 엄마 나 영수님이 나 선택해주셨어. 아, 영수가? 되게 영수님 되게 약간 남자다우신 스타일이신 것 같아. 몇 살인데? 근데 아직은 몰라. 엄마 일단 스피커폰인데. 응. 스피커폰이라고? 그래? 아니 아까 있는데 왜 또 해? 귀여워. 네 어머니.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요. 우리 딸 괜찮으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잘 지켜드릴게요. 잘 지켜드릴게요. 제가 처음에 이제 인터뷰했을 때 되게 웃는 모습, 예쁜 사람이 좋다고 했잖아요.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. 근데 웃으시는데 그 모습 되게 예쁘시고. 저 이제 소진이랑 스튜디오 하러 갔을 때도 혼자 계속 웃어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제 딸 되게 착하다고 그래서 뭐 잘 지켜주겠다고 했죠. 걱정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추운데 여기 멀리까지 왔으니까. 뭐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다치지 않게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주세요. 조심히 가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귀여우시다.
그치 맞아. 근데 아직 모르는 것 같아. 제가 저녁 식사를 하면 많이 달라질 것 같아. 근데 저희 대화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. 됐어요. 아시다시피 빵표를 받았으니. 근데 예상은 했으니까. 근데 늘 슬픈 예감은 벗어나질 않아서. 하필 자꾸 제 양쪽 옆분 양쪽에서 받으시니까 아 좀 억지로 웃느냐고 힘들긴 했어요. 아 자초하는데 자시였다니. 떡 정도로 생각했는데 자시였다니. 아, 되게 욕같이 들리진 않으시죠? 예상은 했어요. 그래서 너무 다 예쁘시고 당연히 저는 이제 원하는 분한테 픽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예상은 했는데 이제 너무 눈앞에서 다른 분한테 가니까 그게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. 그렇죠, 마상이죠, 약간. 네. 실망도 없고 기대도 없었어요. 네, 제가 소개팅 네 번을 했는데 네 명 남자가 다 소개팅 양모. 예쁘다고 없었다니까요. 아, 그래도 이 후드티는 안 입을 걸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까 원피스 계속 입고 있을 걸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. 여기다 제가 가장 크게 놓았어요. 어, 그럼 왜 이렇게 다 다르네? 사진 한번 같이 찍어줘야지. 확인사 당해.